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합니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입니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 직전까지 특검법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결국 직권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키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저질렀고 국회의장이 이에 가담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입법 과정과 또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특별법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포함해 남은 법안들은 5월 중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되며 이로써 21대 국회는 막을 내립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